신차 이렇게 확실히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 아, 그 안 신나세요, 근데? 내가 원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아. 은혜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 진구와 신차일의 은근한 브로맨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엄청난 일이 있었고 더 엄청난 일이 오는 걸로 마지막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구도가 잠깐 깨질 걸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신차일과 진구가 으르렁대는 장면이 올 거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가슴이 아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10화에서 짜릿했던 순간들 짤막하게 소감문 한번 올리고요. 11화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사건에 대한 예고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팀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았어. 훌륭해. 진구의 이 미소 속에서 방금 했던 말이 그냥 황세용을 깔려고 한 말이 아니라 까는 것도 있겠지만 야 신차일 진짜 잘 뽑았더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 당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할 겁니다. 진상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신 팀장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장 황세용이 신차일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숨이 턱 막혔는데요. 올림픽 보느라 10화 못 보신 분들은 티빙에서라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화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10화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원하거든요.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어?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진구는 정이 많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볼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죠. 신차일과 약간의 합을 맞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까지 신차일을 걱정해주고 내가 도울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진구 신차일의 따뜻한 구도 조금 더 보실까요? 신차일 걔 확실히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 아, 그 안 신나세요, 근데? 이야, 신나? 이렇게 하는 진구의 모습도 멋있었고 안 신나세요 하는 조연분의 연기도 정말 빵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차일을 걱정해주는 진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서 알아봐. 신차일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팀장님한테 뭐 더 해코지 할 게 없나 찾아보라고요? 확. 내가 원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아. 은혜도 마찬가지야. 들어가세요. 진구가 이 어시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번 회에 신차일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상당히 핀치에 몰렸습니다. 결국에는 진구가 던져준 이 정보로 구한수랑 윤서진이 멋진 활약을 하지만 이 진구가 던져준 이 어시스트가 아니었다면 해결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는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이 대사 가슴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자신하신 결과예요? 윤서진 씨는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자 신차일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회에 또 무리한 짐작을 던졌죠. 자꾸 보이는데 던지면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발끈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지울까 하다가 그대로 말이 나갔습니다. 여자 신차일이 제가 보기에 늑대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사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어요. 그런데 예, 오늘 분명히 나왔죠. 여자 신차일은 사장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냥개가 아닌 늑대였습니다. 다시 뵙길 바랬지만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신 팀장님이 계속 이런 식의 감사를 하면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대사는 지난 9회차에 예고편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제가 이 대사를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T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극 T가. 위협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신차일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팀장님이 계속 이런 식의 감사를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청자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일이 멋있긴 해요. 근데 살고 있는 집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좋아하는 하균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너무 삭막하게 삽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건강에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오늘 여자 신차일이 굉장히 몰아붙였지만 그건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신차일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끼는 부하를 할지라도 자기 할 일을 그냥 몰고 갑니다. 그러나 정확히 밝혀내죠. 여자 신차일이라고 별명 붙여준 것도 진구잖아요. 황대웅 정말 잘 지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팀장을 스카우트할 때 특별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시엔 해고가 가능하죠. 저 일이 시끄러워지면 문제 삼을 순 있을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의도는 없어요. 알겠어요. 가보세요. 황세웅이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의도를 다분히 풍겼죠. 어떤 정황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신차이를 잘라내라 라는 거였는데 야, 이 10화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재밌는 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추려지면 안 됩니다. 감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흐린 눈입니다. 와, 이 장면은 정말 신차일 멋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사하고 있는, 나를 감사로 조여오고 있는 상대에게 감사의 선배로서 조언해줄 수 있는 이 모습. 와, 멋있었습니다. 티는 안 내지만 아마 저 여자 신차일 좀 존경의 마음이 있었을걸요. 막연한 과몰입으로 한 말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은 속이 좀 괜찮나?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참, 오늘 알았는데 전 늑대였습니다. 처음부터 늑대상이었어? 그리고 반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저 사실 이 장면 봤을 때 소름 쫙 끼쳤습니다. 아니 왜 멋있지? 분명히 신차일의 적으로서 조여올 때는 좀 밉기도 했는데 딱 여자 신차일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설프게 던진 추측에 대해서 답을 아예 딱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늑대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아예 말을 해줬는데 그쵸,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윗사람이 이렇게 좀 만들어봐라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냥개가 아니라. 근데 마지막까지 반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 듣고 씩 웃어주는 진구도 개멋있었습니다. 여보,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은 다시 잠들었으니까 내일 일찍 오세요. 저도 집에 좀 갔다가 일찍 올게요. 황건웅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바로 말하는 그 이름이 황세웅이었습니다. 세웅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눈물이 또 흘러내려가면서 뭐라고 더 말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계속 돌려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웅이는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황세웅에게 바로 전화를 하죠. 형님 깨어났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희한하죠. 하필이면 또 뭐 집회에 가볼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남편이 깨어났는데도. 그래서 자리를 비울 타이밍이었고 그걸 또 황세웅에게 말을 했어요. 야, 이거 판을 벌써 딱 깔아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황건웅은 깨어나지 못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황세웅의 지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황세웅이 직접 했다는 얘기를 해서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말하겠습니다. 황세웅 지시로 인한 일이겠죠. 황세웅이 지가 직접 했건 아니면 누군가를 사주해서 시켰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라이터가 떨어져 있죠. 이 라이터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황대웅에게, 진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의심을 해보자면 혹시 진구가 죽인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구가 직접 진짜 자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로 마지막 회까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할 겁니다. 진구 진짜 진구인가?
친구일지도 이렇게까지 몰고 갈 거예요. 드라마 그게 재미거든요. 네, 마지막에 결국 황세웅 쪽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장면을 보면서 살짝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형님 깨어나셨다고요? 형, 나 세웅이야. 알아보겠어? 형, 몸조리 잘해. 회사에서 기다릴게. 야, 그래도 가끔 착각을 해. 우리가 가족이었다고. 조급했겠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깨어났다니까. 그랬구나. 어릴 때처럼 둘이 편먹고 나 다구리 칠 생각하니까 아주 신나나 봐.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대사가 좀 특이하게 들렸어요. 조급했겠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깨어났다니까. 이걸 황세웅이 말했어요. 그런데 황대웅이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마치 황세웅의 마음을 황세웅 입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황대웅이 듣고 그랬구나 라고 들렸습니다. 좀 착각을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황세웅이 황대웅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황세웅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 일 없죠. 누가 찾은 적은 없어요. 그런 걱정은 왜 하죠? 조만간 일이 있을 거니까 대기하세요. 다시 연락할게요. 이런 장면이랑 황세웅이 뭔가 사주를 했거나 뭔가 하여튼 좀 어두운 결정을 내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 회차부터 시청자를 다시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야, 또 실수했나? 괜히 얘기했다가 황대웅이 결국 빌런이었어? 이렇게 몰고 갈 것이지만 황세웅이 빌런일 것입니다. 호전되던 황근웅 사장님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뭘 의심하는 거야? 비자금을 빼돌리고 계속 횡령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11회차 예고편입니다. 신차일이 감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건 타살일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지만 신차일이 파고들겠죠. 앞으로 잘해보자고. 최종본부장과 언제부터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사장님 옆에 계신 분이 국토부 안차관 맞죠? 아, 저는 이 예고편 요 컷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황대웅이 뭘 좀 받았거나 뭔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차일이 황대웅을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황대웅은 반가운 표정과 그런데 서운한 표정과 두 가지가 같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저로서는 가슴이 아플 구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럴 수 있겠죠. 황대웅이 뭔가 그 공사하면서 뭐 어떤 약간의 어느 쪽 편의를 봐줬다거나 뭔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것 때문에 황대웅이 그걸 덮으려고 자기 형인 황건웅을 살해한 건 아닌가 이쪽으로 의혹이 번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차일이 명확하잖아요. 흐린 눈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그 냉철한 눈으로 그건 그거고 살해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사장님이 아티클과 비자금에 실소해 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무슨... 감사 직원으로서 사사로운 감정들은 잠시 잊을 겁니다. 그렇게 아끼는 조카 윤서진에게도 냉철한 감사를 받고 황대웅이 아마 아주 펄쩍 뛸 것 같네요. 부사장이 비자금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대사가 비쳤습니다. 근데 실소유주다도 아니고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 요건데 글쎄요. 왠지 제 생각에 이것도 황세웅이 황대웅한테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 파보면요. 엄청난 비자금과 그런 것들을 빼돌리고 한 것도 결국 황세웅이고 그런 거 다 덮으려고 자기 형을 살해한 것도 황세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할 감사는 비밀 엄수가 필수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2건설을 갉아먹은 가장 위험한 쥐새끼를 잡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쥐새끼, 그것이 사장일까요? 부사장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얘기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감사합니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리겠네요. 다음 주 11회차에도 제가 빠른 리뷰로
여러분들과 추리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명작 맛집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면서 이번 회차에서 참 보기 좋았던 한 장면을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반가워서요. 두 분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이요. 감사. 준비 나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